안녕하세요. 백종 골프의 백현범 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페어웨이 벙커입니다. 티박스에서 티샷을 하고 이제 공을 쳤는데 이 페어웨이 벙커에 들어오면 막상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딱 들어왔을 때 긴장을 순간적으로 이제 많이 하게 되죠. 왜냐면 이런 벙커에서의 샷은 약간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도 내가 막상 들어와서 스윙을 하려고 하다 보면 긴장이 많이 되다 보니까 급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실수가 많이 나오냐면, 자, 페어웨이 벙커에서는 이렇게 뒷땅을 치는, 퍼덕이는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실수를 안 하고 내가 보내고자 하는 곳까지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내가 벙커, 페어웨이 벙커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발을 잘 묻어줘야 되는데, 이 발을 묻을 때는 특히 이 안쪽을 좀 잘 묻어주셔야 돼요. 자, 그래야 스윙의 움직임, 이 체중의 흐름을 최소화시켜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공의 위치는 이제 여러분들, 저는 이제 가운데에서 살짝 오른쪽, 이 오른쪽에 두는데 이유가 뭐냐면, 특히나 초보분들은 이 공이 먼저 컨택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모래가 먼저 컨택이 되면서 이 뒷땅이 많이 나오는 실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은 내가 평상시 두는 공의 위치보다 아주 살짝만, 한 1cm, 2cm만 살짝만 오른쪽에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땅에 묻은 만큼 클럽도 좀 짧게 잡아주시고, 그리고 체중도 6:4 정도 왼쪽에 둘 건데, 체중을 왼쪽에 둔 상태에서 우리가 스윙을 하게 되면 백스윙이 생각보다 작아집니다. 그래서 스윙 크기가 좀 작아지기 때문에 거리 손해를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클럽은 한 클럽에서 두 클럽 정도 더 길게 보시고, 제가 이제 한번 쳐볼게요. 자, 공을 오른쪽에 두고 체중을 살짝 6:4로 왼쪽에 둔다. 그리고 공을 이제 쳐보면 지금 공이 약간 탑핑성 느낌에 가깝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맞아야 여러분들이 페어웨이 벙커에서 탈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페어웨이 벙커에 들어오면 일단 멋있게, 그리고 뭔가 내가 오늘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보다는 일단 첫 번째는 탈출을 시킨다는 거에 목표를 두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떼굴떼굴 굴려서 이 그린 앞에까지만 보낸다는 생각으로 플레이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제 이제 위치를 보면 굳이 피니시까지 다 안 올라가죠. 그래서 한 4분의 3 정도 스윙해서 멈춰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내가 페어웨이 벙커에 들어왔다 그러면 일단 이제 불안할 거예요. 근데 이제 불안감보다는 공식을 외우는 거예요. 아, 들어오면 일단은 클럽, 한 클럽 길게 여유 있게 클럽을 가지고 와서 클럽을 짧게 잡으면서 그만큼 발을 묻어준다. 안쪽을 특히 묻어주세요. 그리고 체중을 약간 6:4 정도 왼쪽에 실어두는 겁니다. 6:4 정도 실어두고, 공의 위치는 가운데 혹은 살짝 오른쪽에 두시고, 그 다음에 치는데 멋있게 친다는 생각보다는 첫 번째 탈출이고요, 두 번째는 그린 앞에까지만 내가 보낸다는 생각 플레이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어웨이 벙커에서도 이 공식을 잘 외우셔서 꼭 잘 탈출해서 플레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